예일대 연구팀이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의 장기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돼지의 심장이 멈춘 지 1시간 후 인공심폐장치와 비슷한 장비를 활용해 죽은 돼지의 혈관에 오르간X를 투여했고 이후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심장이 다시 뛴 것은 물론 간, 신장, 뇌 등 중요기관의 세포가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돼지의 몸이 사체처럼 뻣뻣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장기 이식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라는 호평과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언론들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로 여겨졌던 기존의 정의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예일대는 이 기술이 손상된 심장이나 뇌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실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